미가와 케니치님하고 비슷한 느낌인데, 미가와 케니치님이 누군지 검색해봐야지. 미가와 케니치. 미카와 케니치네요. 아, 죽는다, 진짜. 아니, 이거, 아니, 나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, 이, 당신이구나? 당신이군요? 아니, 어떤 커뮤니티에 자꾸 내가 누굴 닮았다고 올리는 거예요. 아니, 볼 때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진짜 이 사람 누군지 내가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? 아, 자꾸 내가 이 사람을 닮았다는 거야. 당신이지? 당신이 자꾸 커뮤니티에다 나이 사람 닮았다고, 이 사람 사진 또 바꿔가면서 올리고, 바꿔가면서 올리고 하면서, 나 닮았다고 하면서, 커뮤니티에 자꾸 내 이미지 망가뜨린 사람 당신이지? 어? 참. 아니, 왜 자꾸 그 게이 커뮤니티에 자꾸 이 사진 올리면서 자꾸 나랑 닮았다고 그래요?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, 나 너무 불쾌해. 아니, 이 사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사진이 엄청 많아요. 헐, 아니, 게이 커뮤니티에 진짜 맨날 사진이 올라가는 거야. 맨날 또, 이분 이건가? 아, 자꾸 이 사람 사진 올리면서 나랑 닮았다고.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, 내가. 나 진짜 나 그거 신고할 뻔했어. 응? 당사자가 싫대잖아요, 이런데. 나 진짜. 잊을만 하면 게이 커뮤니티 이걸 올리더라고. 어린이랑 닮았다고. 나안 보려고 하는데, 자꾸. 아니, 어이가 없어, 진짜. 나 진짜 잡아내, 진짜. 나 지구 끝까지 찾아갈 거야. 이제 그만 올려, 알았어요? 나 짜증나 죽겠어, 진짜. 누군가 했어. 나는 솔직히 지금, 뭐, 무슨 케니치 닮았다고 그래가지고, 좀 약간 귀여운 캐릭터인가 해가지고, 그런 건데. 나 진짜. 당신 진짜 잡으러 갈 거야. 진짜 그만해, 진짜. 몇 년째, 몇년 동안 날 괴롭히는데 그만해. 저런 사람 너 어떻게 알아가지고. 오늘 제일 크게 웃었네요, 그런데. 웃지 마세요, 진짜. 난 아무것도 없이 찾았다, 진짜. 빵 터졌어, 진짜. 어이가 없어가지고. 전국 부산 사람 나온다는데. 하지마, 진짜. 옛날에는, 한때는 또, 이거 닮았다고, 이거 뭐지? 아니, 자꾸 옛날에, 이거 뭐야, 김태미 닮았다고. 전에는 이거 닮았다고, 이 기태미 닮았다고 나한테 맨날 놀렸거든, 사람들이. 아, 근데 이제는 갑자기 무슨, 저 무슨 케니치인지 뭔지 아는 저분 일본의 무슨 가수 닮았다고.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. 진짜.